네, 잘 쉬셨죠? 어찌 보면 이제 불교 수행의 핵심은 이제 부처님께서 괴로움을 해결하는 길이라고 하신 도성제. 도성제의 핵심은 이제 중도이고요. 그 중도를 이제 구현하는 좀 구체적인 것이 이제 팔정도로 구현이 되는데 중도는 어찌 보면 상당히 이제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이론으로 봤을 때는 되게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여러분들 염불하는 방법 아시죠? 독경하는 방법 아시죠? 또 달아니기도 하는 방법도 알고 절하는 방법도 아시잖아요. 사시기도 어떻게 참석하는지도 알고 모든 수행 방법은 다 어떻게 하는지 방법이 있어서 알아요. 근데 여러분 중도하는 방법 아세요? 중도 실천을 수행으로 삼아서 하는 분들 계신가요? 중도 실천하는 방법은 뭔가 이렇게 딱 잡히는 뭐가 없죠. 염불 이러면 관세음보살 염불이든 아미타불 염불이든 앉아가지고 염불을 하든 아니면 절하면서 염불을 하든 다란이는 다란이를 막 열심히 나무라 다나다라야 나무가려고 이렇게 하면서 외우고 이런 방법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뭐 백독, 만독 이렇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데 중도가 제일 중요한 불교 공부 핵심인데 중도의 방법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바른 법이 바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길 없는 길이라는 표현을 써요. 방법 아닌 방법이다.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것이다. 뭔가 이거다라고 딱 정할 수 없는 무유정법이다. 금강경에 보면 무유정법이다. 정할 수 있는 뭔가가 아니다. 이런 표현을 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안다 이러는 것 있잖아요. 의식. 우리가 세상을 파악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할 때는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다라고 여기는 건 어떤 방식이냐면, 세상을 보고, 이걸 보고, 아, 컵인 줄 안다. 이걸 먹어보고, 아, 이거 무슨 차 같다. 이차 맛을 압니다. 보고, 맛보고, 냄새 맡고, 즉, 눈, 귀, 코, 혐, 엄, 뜻이, 바깥에는 색성향 미촉법, 12처에서 배우셨죠, 그죠? 눈, 귀, 코, 혐, 엄, 뜻이 색성향 미촉법을 딱 접촉하자마자, 아, 이건 컵이네 하고 아는 거죠. 예. 이건 무슨 차야 하고 알고, 이건 무슨 떡이야 하고 아는 거죠. 그 알을 가지고 우리는 옳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는 거는 내가 옳다고 아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불교에서는 12처를 얘기하는데 곧장 18계를 얘기해서 18계는 육식이라고 해서 눈으로 봐서 알아. 그 진짜 아는 게 맞느냐? 들어서 알아. 난그 소리를 들었어. 들어서 알아. 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는 게 맞느냐? 봤다고 진짜 아는 게 맞느냐? 들었다고 진짜 아는 게 맞느냐? 생각해서 따져봐가지고 아는데, 그게 진짜 아는 게 맞느냐? 아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이 안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정말 아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단순한 비유로. 이게 긴가요? 짧은가요? 인연 따라, 여러분 공부를 많이 잘하신 분들이라. 얘는, 이거 자체를 가지고 길다 할수 없죠, 그죠? 얘는 자체를 가지고 짧다 할 수도 없습니다. 전봇대 옆에서는 짧고, 성냥개비 옆에서는 길죠, 그죠? 즉, 이 말은 곧 이것을 있는 그대로 보려면, 정견,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려면, 이거 자체를 가지고 길다 이래도 틀리고 짧다 이래도 틀려요. 인연 따라서 길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길기도 하고 인연 따라서 상대적으로 짧기도 해요. 그러면 즉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길다라고 써먹을 때는 길다라고 말하면 써먹을 수도 있어야 되고 짧다라고 얘기할 땐 짧다라고 써먹을 수도 있어야 되지만 이게 길다거나 짧다라고 집착해서는 안 되죠. 정해서는 안 되죠. 그게 정말 옳아라고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되죠. 내가 길다라고 얘기한 것도 틀릴 수 있는 거죠, 그죠? 공학 실체가 아니니까 비실체성이니까 인연 따라 길어지고 인연 따라 짧아지는 거니까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진짜로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말은 할수 있지만 맞아 틀려 옳다 그러다라고 말은 할수 있지만 그걸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성격이 좋으신가요? 여러분 인물이 좋으신가요? 여러분 자식들이 마음에 드시나요? 모든 안목. 이 사람은 잘생겼어. 저 사람은 못났어. 저 사람 능력 있어. 능력 없어. 나는 부자야. 나는 가난해. 여러분이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똑같죠. 그죠? 필요할 때는 부자라고
써먹을 수는 있어요. 또 가난하다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머릿속에서 진짜 나는 부자라고 우월감을 느끼면서 부자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 집착하고, 혹은 나는 너무 가난해, 난 더 많이 벌어야 돼, 난 더 많이 벌지 못하면 나는 지금 이대로는 자존감이 바닥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생각은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나는 가난해라는 생각은 옳은가요? 틀린가요? 당연히 틀리죠. 이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것처럼 여러분은 가난해하는 건 중도적인 안목이 아닙니다. 그죠? 부자야 이것도 중도적인 안목이 아닙니다. 나는 잘났어 이것도 중도적인 안목이 아닙니다. 나는 못났어도 중도적인 안목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은 여러분 마음에 드시나요? 마찬가지예요. 예. 그거를 이렇다 혹은 저렇다라고 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에서 정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중도적인 안목으로 보면 이렇다거나 저렇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수가 좋아요? 진보가 좋아요? 예, 한국 사람은 다른 거에선 중도가 잘 되다가도 정치 얘기 나오면 보수는 확 보수, 진보는 확 진보, 극으로 나뉩니다.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은 진보, 부모는 보수 이래가지고 막 다투기도 하니까 똑같은 거죠. 바르게 우리가 불교적인 중도적인 지혜의 안목이 있는 사람은 보수 활동도 합니다. 근데 보수에 과도하게 집착해서 나만 절대선이야, 나만 절대적으로 옳아라는 생각은 없죠. 진보 활동합니다. 근데 나만 절대야, 나만 정말 옳아라는 생각 안 하죠. 중도, 부처님 중도. 그러니까 적당한 중도 정당을 선택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오른쪽으로 가도 좋고 왼쪽으로 가도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아서 이것만이 절대야라는 생각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보수인 사람이 진보인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마음 열어놓고 대화할 수 있고 오히려 대화가 더 잘 통하죠. 절대적으로 너는 틀렸어, 나만 오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비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사회가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이게 중도적인 바른 지혜의 안목으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또 이 세상이 그렇게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중도적인 안목이 없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오라라고 여기는 거죠. 나라에서 하는 어떤 정책을 하나를 딱 봐도 그 정책을 가지고 나에 빗대서 이 정책을 잘해서 잘한 정책이야, 저 정책은 못한 정책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집 있는 사람은 집 있는 사람한테 유리한 정책이 좋고 집 없는 사람은 집 없는 사람한테 유리한 정책이 좋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만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집착하고 괴로워해서는 그건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거죠. 그죠? 세상이 원래 그래서 괴로운 게 아니고 저 진보 정권이 나라를 장악해가지고 내가 괴로운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나를 괴롭히는 거죠. 본래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잖아요. 얘랑 똑같아서 긴 것도 없고 짧은 것도 없어요. 그냥 이럴 뿐입니다. 이거는 우리 이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냥 이러할 뿐입니다. 그 이러할 뿐인 것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러할 뿐으로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러할 뿐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이게 정견의 안목이에요. 이럴 뿐으로 바라보면 돼요. 이럴 뿐은 뭐겠어요? 시비,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분별이 붙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것 뿐이에요. 여러분은 그냥 이러할 뿐입니다. 그냥 여러분일 뿐이에요. 나라는 지금 그냥 이러할 뿐이에요. 지금 나라가 잘 돌아갑니까? 못 돌아갑니까? 그냥 이러할 뿐입니다. 중도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필요하면 조언 다 할 수 있어요. 투표도 다 할 수 있고 너는 잘했어 잘못했어 얘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치우치진 않아요. 그게 금강경에서 말하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입니다.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는 법, 집착하는 법 없이 마음을 내는 법. 야, 저는 좀 여담을 하자면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이 얘기를 쉽게 이해하시는 분들을 처음 봤습니다. 예, 제가 처음 하는 강의에서 예. 아 여기 저 스님들께서 불교대학에 정말 이거 포교사 수준처럼 아주 잘 가르치셨구나 하는 게 바로 느껴지네요. 바로 느껴집니다. 정말. 왜냐하면 이 지금 얘기 이거는 불교의 가장 어찌 보면 기본이고 기초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를 얘기했을 때 그냥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당연하지 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의외로 또 많지가 않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이 세상에 옳고 그른 게 있습니까? 없죠. 상대적으로 옳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틀릴 수 있을 뿐이에요. 세상 모든 것은.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남들과 싸우게 됩니다. 왜? 내 생각이 옳다라는 걸 고집하면, 집착하면.
너희는 틀렸고 나는 옳아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금강경에서 무쟁삼매를 얘기합니다. 왜 무쟁삼매가 될까요? 중도적인 안목을 갖추면 무쟁삼매, 그거 누구와도 싸우지 않게 됩니다. 그냥 다르다라는 사실을 그냥 인정하게 돼요. 싸우고 그 사람을 내 생각대로 바꾸고 고쳐야만 된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에게도 수능 시험을 본다. 너 어느 학교 가고 싶어? 너는 반드시 인서울 이상은 해야 돼. 너는 반드시 뭐 부산대 이상은 가야 돼. 라든지 예를 들어 반드시 어느 정도 대학은 가야 돼. 어느 과 이상은 가야 돼. 이런 생각이 없어지겠죠. 부모님이라면. 아빠, 엄마 생각엔 요 정도 학교는 가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난 간절히 원해. 너 적성을 봤을 때 내가 너를 잘 알지 않겠어. 내가 너를 봐왔을 때 나는 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게 너한테 참 잘 맞을 것 같아. 당연히 이런 얘기는 해야죠. 그런 얘기는 해줄 수 있는데 애가 곧 죽어도 싫다고 나는 딴 거 하겠다고 하면 그랬을 때 여유가 생긴단 말이에요. 내 자식의 문제를 할지라도 정말 중도적인 안목에서는 얘가 A라는 일을 내가 원하는 A라는 일을 해야 성공할지 얘가 원하는 B라는 일을 해야 성공할지 우리는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 게 맞죠. 정말 생짜백이 진리라면 진실이라면 뭐가 진실이냐? 모른다는 게 진실이죠. 얘가 잘할 A라는 게 더 어울릴지 B라는 게 더 어울릴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A라는 대학을 가는 게 좋은 대학인데 A라는 대학을 가는 게 좋을지 좀 안 좋은 B라는 대학을 가는 게 좋을지 우리는 A라는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넌 A라는 대학 가야 돼. 이렇게 집착하지만 어쩌면 B라는 대학에 이 친구와 인연들이 귀인들이 B라는 대학에 다 모여있고 심지어 교수님들에서부터 선배들 후배들 다 모여있어서 나중에 이 B라는 대학에서 만난 사람들이 나중에 회사에서 선후배도 되고 서로 끌어주고 하면서 이 친구가 놀라운 성공을 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다 B라는 대학에 귀인들이 모여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보면 나는 기도는 A대학 가기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대학은 A대학 떨어지고 B대학을 붙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부처님께 와서 원망을 하겠죠? 부처님 열심히 기도했는데 고작 B대학밖에 안 가게 해줬으니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진실은 내 생각이었죠. A라는 대학을 가야 된다라는 건 내 생각이었잖아요. 내 분별심이었을 뿐이지 정말 얘가 어디를 가는 게 옳은지 그거는 알 수 없을 뿐이었어요. 알 수 없으면 알 수 없는데 모르는데 모를 뿐인데 그걸 집착하고 고집하면 됩니까? 이거를 긴지 알 수 없고 짧은지 알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원리로 이게 길다라고도 알 수 없고 짧다라고도 알 수 없는 것과 똑같이 길다라는 데 고집해도 안 되고 짧다라는 데 고집해도 안 돼요. 모르니까 고집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 지점에서 그 대승불교에서 얘기하는 여러분들 대승불교도 많이 공부하셨을 텐데 법화경에 보면 제법실상 들어보셨죠? 법화경에 제법실상이라는 말, 제법이 뭐냐면 제법은 법은 존재를 얘기해요. 모든 것들 이 소리예요. 제법, 삼라만상, 온 우주 전체 이게 제법입니다. 제법은 실상이다. 제법이 그대로 실상이다 이 소리예요. 즉 모든 것들은 그대로 실상이다. 이게 일체중생 실유불성과도 같은 얘기예요. 일체중생은 그대로 불성이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즉 제법이 그대로 실상이다. 반야심경의 표현을 의하면 시제법 공상, 제법은 그대로 공상이다. 공이라는 게 바로 진리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법은 그대로 공상이고 그대로 실상입니다. 이걸 선에서는 촉목보리 입척해진 이런 말을 씁니다. 촉목보리는 뭐냐면 눈이 접촉하는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접촉하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보리다, 깨달음이다 이 소리예요. 보이는 족족 깨달음밖에 없다. 보이는 족족 부처밖에 없다. 입척해진 수초작주 이런 말 있잖아요. 입척해진 임재스님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참된 진실의 자리다. 그러니 서 있는 그곳에서 너가 바로 주인공이다. 언제나 그곳에서 주인공으로 살아라. 왜 너가 바로 부처고 너가 바로 진리고 너가 바로 참된 주인공인데 그 완전한 주인공인데 그 참된 진실의 자리를 벗어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불교에서는 세계라는 말 대신 법계라고 부르죠. 법계. 법의 세계다. 진리가 완전히 가득한 세계다. 그리고 이 세상을 법신불 이렇게 부릅니다. 법신불.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은 화신 부처님인데 본래불은 법신불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법신불. 비로자나 법신 부처님. 이 말은 산하 대지가 그대로 다 부처님이라는 얘기잖아요. 온 우주 전체가 삼라만상 전체가 부처님의 몸이라는 소리예요. 그 말은 그 전부 다 온 우주 전체가 부처 아닌 것이 없다. 진리 아닌 것이 없다는 얘기죠. 내가 바로 진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이대로가 진리라는 소리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요. 삶이 그대로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게 나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죠? 이 몸이 나잖아요. 여기서 움직이는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반야심경 표현에 의하면 오온개공, 초기 불교의 가르침에 의하면 오온무아 이러죠. 불교는 무아의 가르침입니다. 무아를 증명하기 위해서 연기증 무아, 연기되어져서 길거나 연기돼서 짧은 인연이 나타나는 것이지, 짧다라는, 인연 따라 짧다라는 것이 나타나고 인연 따라 길다라는 것이 나타날 뿐, 이건 짧은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얘는 무아예요. 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고 짧다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무자성, 자성이 없다. 그러니까 얘는 있는 그대로 중도죠.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고 중도인 것이죠. 그럼 여기 집착할 필요가 있습니까? 길다는데 집착해도 안 되고 짧다는데 집착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무집착, 무소득, 반야심경 이무소득고 얻을 바가 없다. 정해서 이게 절대 진리라고 딱 지을 만한 게 없다. 이게 바로 공사상입니다. 텅 비었잖아요. 이게 실체가 없잖아요. 길다라는 실체도 없고 짧다는 실체도 없습니다. 나도 마찬가지다. 나도 마찬가지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온무아, 또 12처 18계를 설하는 이유가 12처가 실체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예요. 18개가 실체가 없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고 오온이 비실체성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반야심경에서 오온개공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반야바라밀다가 중도인데 중도를 행할 때 뭐죠? 오온개공 도일체고 오온이 공하다라는 것을 비춰봤더니 일체의 고통과 인내에서 벗어났다. 아주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나를 우리는 오온이라고 여겨요. 몸과 마음을 나라고 생각해요. 몸뚱아리가 나야, 생각이 나야, 느낌이 나야, 의지가 나야, 의식이 나야, 이렇게 이걸 나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철떡같이 믿고 살았습니다. 만약에 이 몸이 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그죠? 몸이 나면 이 세상 정말 공허하죠. 난 곧 죽을 거니까, 죽으면 끝날 거니까. 근데 부처님 말씀은 뭐냐면 몸이 내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느낌, 감정, 의지, 의식이 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온 무아입니다. 무엇이 날까요? 말하자면 우선 차차 이제 이 말씀 드릴 건데 굳이 말한다면 삶 전체가 납니다. 삶을 살고 있는 내가 나가 아니라 이 삶 전체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진리의 자리에서 본다면, 진리의 자리에서 본다면, 즉 총목보리고 법신 부처님이라고 한 것이 온 우주 전체가, 삶 전체가 그대로 부처다. 그대로 부처가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 불국토를 가꿔야 된다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미 불국토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견성이라 그래요. 성품을, 이 온 우주 삼라만상의 본래 성품이 뭔지를, 본래 면목이 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게 견성이거든. 이대로가 부처인데, 이대로가 부처인데 우리는 왜 부처가 아닐까요? 지금 이대로 100% 부처입니다. 총목불이라고 얘기했고 입처계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일체중생 실불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삶 자체가 부처고 나만 부처가 아니고 이 몸뚱아리만 부처가 아니고 두두만물 만상이 전부 다 부처입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부처가 아니에요. 부처가 아니란 말은 뭐냐면 원래는 괴로움이 없다는 얘기예요. 본래 부처란 말은 이 온 우주 어디에도 괴로움이라는 건 없다는 소리입니다. 괴로움이 없어요. 사실은 괴로움이 있는 그대로 괴로움이 없어요. 사실은 그게 법의 진실입니다. 실상입니다. 괴로움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중도적인 안목으로 보면 내가 예를 들어 여러분 10억이 있습니다. 부자인가요? 가난한가요? 부자도 아니고 가난도 아니잖아요. 중도적인 안목으로 보면. 그죠? 오케이. 10조. 무엇이 되었든
그 어떤 단위가 되었든 그것과 상관없죠. 그죠? 그 단위와 상관없이 나는 부자도 아니고 가난도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가난해서 괴롭죠. 그죠? 돈이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더 있지 못해서 괴로워요. 어떤 사람은 야, 나 10억이 뭐야 1억만 있어도 행복하겠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억이 있는데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이 있지만 너무나도 가난하고 결핍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비참한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변에는 막 다 100억, 1000억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나도 1000억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쪼그라들어서 10억이 됐다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면 10억이 있다라는 그 사실은 나를 괴롭히는 조건이 되지 못하죠. 인연따라 그 10억은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나를 부자라고 느끼기도 하고 인연따라 그 10억은 가난하다고 느끼게도 만들어요. 그죠? 그럼 10억 자체에는 행복도 없고 괴로움도 없습니다. 즉 조건에는 행복과 괴로움이 없어요. 조건은 인연따라 왔다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연따라 왔다 가는 모든 것들은 인연따라 생겨나고 인연따라 사라지는 모든 것들을 불교에서는 생사법, 생멸법이라고 부릅니다.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 나도 생사법이고 죽비도 생사법이고 컵도 생사법이고 이 지구도 생사법이죠.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이죠. 이 생사법,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의 특징은 생겨나면 인연따라 생겨나고 인연따라 생겨났기 때문에 반드시 인연이 닿으면 사라진다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인연생, 인연멸인 모든 것들은 연생은 무생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인연따라 생겨난 모든 것들은 본래 생겨난 바가 없다. 즉 연기법으로 생겨난 모든 것들은 무아다라는 거예요. 연기 즉 무아, 연기법은 곧 무아를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연기되어져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실체가 없어요. 이런 관점에서, 이런 종교적인, 연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괴로움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괴로움은 자기 생각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10억 자체는 괴로움도 아니고 즐거움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가난도 아닙니다. 인연따라 어떤 분별심을 일으키면 가난하고 어떤 분별심에서는 행복합니다. 모든 게 똑같아요. 내 자식이 교통사고 났다. 그럼 무조건 괴로움일까요? 아닙니다. 친구들하고 같이 가다 같이 교통사고 났는데 딴 애들은 예를 들어 막 죽고 막 다리 부러지고 다 했는데 내 자식은 그냥 적당히 다쳤다. 그러면 너무너무 고마운 일이죠. 다쳤다라는 게 무조건 괴로움일 수가 없어요. 조건이 무조건 우리에게 괴로움을 자동으로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왜 중생이라고 하느냐면 분별심을 실제라고 집착합니다. 내 생각이 그렇게 만들어놓은, 인연따라 그렇게 만들어놓아진 그런 견해, 관념, 그게 허상인 줄 모르고 그걸 실상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만들어낸 거짓된 환상의 세계, 환상의 삶, 그걸 진짜라고, 실상이라고 믿다 보니까 그게 나를 괴롭히는 일이 돼버리는 거죠. 사실은 그 어떤 경계도 나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조건도 나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제가 인도에 가서 보니까 부모님 없는 애들은 너무너무 많고요. 인도 그 더운 날 그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음식들이 다 썩고 금방 썩지 않겠어요? 근데 그 음식,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음식만 전문적으로 다니면서 먹는 애들이 많을 뿐 아니라 그 썩어서 음식, 쓰레기통에 버리는 음식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애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냥 이렇게 죽어가는 아이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걸 보다가 한국으로 오니까 한국에서 가장 못 사는 사람도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이렇게 무슨 최저 이렇게 뭐도 주고 그러잖아요. 왜 밥은 먹고 살 수 있더란 말이죠. 밥은 먹고 살 수 있으면 사실은 그렇게 불행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분별심이 있는 그대로 실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분별심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즉 괴로움이라는 것은 실제가 아닙니다. 머릿속 분별심이 만들어낸 착각이고 환상입니다. 이걸 이제 중도적인 안목으로 다시 다른 표현을 쓰면요. 우리는 대상을 보자마자 분별합니다. 분별이라는 말은 뭐냐면 분 나눌 분자, 구별할 별자, 나누어서 구별한다. 즉 안입이 설신 의 이러잖아요. 안입이 설신 의가 색성행 미촉법과 마주하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 생겨요. 그게 인식, 인식작용이 생깁니다. 그 인식작용이 대상을 보자마자 아는 작용. 이걸 보자마자 죽비다, 길다 이렇게 아는 작용.
어떤 사람을 보자마자 잘생겼다, 사람 좋아 보인다, 이런 의식이 생긴단 말이죠. 인식이 생깁니다. 그런데 보자마자 아, 저 사람 호감형이다, 키도 크다, 잘생겼다, 이거는 인식일 뿐이죠. 이 인식을 분별심이라고 부릅니다, 불교에서. 이 식작용을 분별심 혹은 아르마리 이렇게 불러요. 분별심 혹은 분별망상 이렇게 부릅니다. 즉 대상을 안다라고 여겼는데, 내가 대상을 안다라고 여기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식입니다. 전부 다 분별심입니다. 전부 다 진짜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인연 따라 생겨난 견해에 불과합니다. 믿을 바가 아니다. 실제가 아니다. 진실이 아니다. 그래서 숭상큰 스님께서 바른 안목은 오직 모를 뿐, 숭상큰 스님 모든 서양에서 오는, 동서양에서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화두 하나, 하나의 화두를 줍니다. 오직 모를 뿐. 오직 모를 뿐이라는 화두가 왜 화두인지는 이제 차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오직 모를 뿐이라는 화두는 선에서만의 화두가 아니에요. 선 따로, 삼 따로가 없습니다. 초기 불교 따로, 선불교 따로가 아닙니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런 화두가 나왔느냐? 내가 안다고 여기며 살아왔는데, 내가 자식들을 넌 내 말 내가 시킨 대로 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자식은 어리니까 많이 몰라. 난 어른이니까 많이 알아. 이게 진짜라고 여기는 거잖아요. 그게 허망한 거짓이라니까요. 그게 실제가 아닙니다. 진실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러지 말란 얘기는 아니죠. 응무수지 생기심해야 되니까.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은 내야 되니까. 그 대신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면 자식에게 얘기는 해주되 과도하게 막 집착하면서 얘기하진 않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되게 편해요. 엄마 아빠가 너무 이게 쉽게 말해서 이 중도를 공부하던 분들, 자식들이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스님, 저희 엄마한테 뭔 짓을 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갑자기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대요. 왜, 어떻게 바뀌었어? 그랬더니, 나쁘게 바뀐 건 아니지? 그랬더니, 아, 너무너무 바뀌었대요. 어떻게 바뀌었냐 물어봤더니, 이 엄마가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을 가지고 자식들 셋을 키우며 살았어요. 근데 남편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돈을 한 번도 벌어본 적이 없고 받아서 쓰기만 하다가 갑자기 남편이 돌아가시니까 너무 괴로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가다 비슷한 일을, 힘든 일을 하시면서 돈을 어렵게 어렵게 조금씩 벌어서 애들한테 용돈도 조금밖에 못 주면서 살다 보니까 이 보살님 마음속에 애들이 아빠 없는 애들이라고 욕도 먹지 않을까, 내가 용돈 조금 주니까 돈이 없다는 것 때문에 애들이 상처받지 않을까, 남들한테 자존감이 떨어지고 살지 않을까, 애가 삐뚤어지지 않을까, 아빠가 없으니까 잡아주지 못하니까 삐뚤어지지 않을까, 이런 막 온갖 걱정과 염려가 너무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전에 남편이 있을 때는 애들하고 되게 잘 지내다가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 이제 삶이 겁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들을 그때부터 쉽게 말해 막 통제하고 화내고 막 혼내고, 애들이 어디 놀러 가고 싶다 해도 절대 놀러도 못 가게 하고 막 모든 면에서 막 하나하나 다 막 통제하면서 막 쪼개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들은 막 한참 놀고 싶기도 하고 막 이런데, 그러지 않으니까 막 공부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친구들하고 놀고 이러면 막 더 화가 나고, 얘네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아빠가 없으니까 나를 무시하는구나, 막 이런 생각까지 나중에 가니까 점점 더 이제 골이 깊어졌던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잘 키우려면 내가 더 강해가지고 얘네를 더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마음 공부를 하면서 이분이, 아, 이거 내 생각이구나. 남편 없다고 해서 얘네가 잘못된다라는 건, 아, 그것도 내 생각이었구나. 아, 내가 한 생각 시작하면서부터 그 생각을 진짜라고 믿어지기 시작했고, 그걸 진짜라고 믿고 나니까 그게 신앙같이, 그러지 않으면 인생 큰일 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식들 확 잡지 않으면. 근데 그 생각이 사라져, 아, 이건 내 말이, 내 생각이 옳다라는 게 내 고집이었을 뿐이구나. 내 집착이었구나. 그 생각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한테, 너희들을 믿는다, 너희들 하고 싶은 거 행복하게 해라,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다 와라. 심지어 그 고3 그 이제 올라가는 딸내미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도 얘기했던 게 뭐냐면, 자기는 정말 고3 되기 전에 소원이 친구들하고 해운대 바닷가 한번 여행 갔다 오는 거였대요. 잠은 찜질방에 자면서 여행 갔다 오는 계획은 세웠는데, 죽었다 깨어나도 엄마가 용서 안 해, 이게 허락을 안 해줄 것 같아서 지금 친구들끼리만 가라고 하고 본인만 지금 빠졌다고. 그런데 한 달 뒤에 엄마한테 너무 벌벌벌 떨면서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흔쾌히, 내가 돈을 많이 못 줘 미안하다,
재밌게 놀다 와라. 전에 같으면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는데 그냥 그렇게. 근데 그러고 나서 이 아이들이 엄마가 나를 믿어주니까 더 엄마한테 잘하고 더 정말 성실하게 하고 더 열심히 이렇게 살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비슷하다는 것이죠. 내가 과도하게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집착하면 나만 괴로워지는 게 아니라 이 고집 때문에 나도 괴롭지만 내 주변 사람들이 다 괴로워집니다. 그런데 정말 고집하는 사람은요, 집착하는 사람은 자기가 집착하는지 몰라요. 심지어 자기가 유연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사람들을 유연하게 해준다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너무 집착이 심한 분이 한 분 계셨는데 모든 사람이 그분에게 집착 제일 심한 사람이 누굴까 얘기가 나와가지고 전부 다 그분을 딱 찍었거든요. 와, 그분이 뭐라 했냐면요, 너무 충격을 받으면서 절대 아니라는 얘기를 막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하시면서 뭐라 했냐면, 나는 내 인생의 가장 큰 모토가 집착하지 말고 살잔데 내가 집착이 많다는 게 말이 되냐면서 이 18명을 대상으로 죽어도 자신 집착이 없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18명이 전부 다 왜 집착이 많은지 하나하나 꺼내고 하면서 정말 한 7시간 정도 토론을 한 끝에 이만큼 너무 충격적이다. 내가 이렇게 집착이 있다는 사람인 게 너무 충격적이다라고. 그 누구나 다 아는 당연한 사실을 본인은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처럼 병이 깊다는 얘기죠. 이 분별의 병이 깊다라는 겁니다. 근데 본인은 그 분별의 병이 깊은 줄 몰라요. 여러분들 마음 공부를 많이 하셔서 이제 불교 공부를 많이 하셔서 이론적으로는 제가 얘기하는데 이렇게까지 이해 잘 하시는 분들 처음 봤을 정도로 잘 아시는데 이 현실에서 그렇게 정말 되느냐 말이지. 그 문제가 중요한 얘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점점 가슴으로 내려와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삶이 되기 시작합니다. 점점. 그렇지 그렇지가 머리에서 이해되다가 가슴으로 이해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법문 듣는 게 중요하고 마음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다시 돌아가세요. 보세요. 대상을 보자마자 분별합니다. 보자마자 불자들은 이걸 보면 목탁을 보면 좋은 거, 좋은 느낌 이러지만 예를 들어 불교를 되게 싫어하는 타종교인이면 목탁을 보고 저 사탄들이 쓰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보자마자 사람들은요, 좋거나 싫거나 그저 그렇게 보잖아요. 그죠? 고수락수, 불고불락수라고 배우셨죠? 불고불락수는 그냥 큰 영향을 안 미칩니다. 좋게 느끼면 12연계에서 나오죠? 무명, 행심, 명생, 육입, 촉수예치, 위생노사라고 나오는데, 즉 육입이 촉해요. 명색을, 바깥에 대상을, 명색을 접촉하자마자 의식, 의식이 동시에 일어나요. 동시에 일어나고 나면 접촉하자마자 수, 느낌이 일어납니다. 좋은 느낌, 싫은 느낌이 일어나요. 좋은 느낌, 싫은 느낌이 일어나는 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느낌이 일어나고 싫은 느낌이 일어난 다음에 수, 애, 취, 유생노사로 좋은 느낌이 일어나면 이거를 애욕을 일으켜서 이 좋은 느낌이 일어나는 걸 내가 더 갖고 싶어. 그래서 취착으로 옮겨갑니다. 수, 애, 취로 옮겨가잖아요. 애욕이 취착, 집착으로 옮겨가서 집착으로 옮겨가면 이제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봤는데 봐서 좋아, 싫어 나눠놨는데 좋은 거는 애, 취로 옮겨가서 유, 집착하는 걸 내 걸로 자기화하기 위해서 집착하기 위해 행동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유위행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유위가 조작되어서 삶이 창조됩니다. 없던 게 창조가 돼버려요. 12연계에서 말하는 생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태어남이 아니고 내가 몸이 딱 태어나는 것, 응애응애하고 태어나는 것 생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삶에서 내가 창조해낸 모든 것들이 생입니다. 이런 분별로 창조가 되는 거예요. 아까 무명, 행식, 명생, 육입, 촉수, 애취, 유생, 노사로서 창조가 돼버려요. 그 순서로. 즉 눈으로 보세요. 어떤 옛날 여러분들 연애할 때 눈으로 어떤 여인을, 어떤 멋있는 남자를 봤어요. 볼 때까지는 그냥 본 거죠. 그냥 봤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봤는데 좋은 느낌이 일어나요. 근데 갑자기 이랑 사람이 인연이 돼가지고 어떻게 말도 섞게 되고 같이 밥도 먹게 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좋아졌어요. 좋은 느낌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사귀어볼까? 애욕을 가지고 이제 사랑한다고 말도 하고 표현하면서 취, 집착,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이제 내가 저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하는 의지가 일어나서 업이, 행위가 일어나죠. 그러면 어제까지는 없던 새로운 삶이 창조가 됐죠. 생, 창조가 됐어요. 사랑하는 감정이 만들어졌고 저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창조가 됐어요. 생겨난 모든 것들은 반드시 생로병사 혹은 성주개공 혹은 생주이멸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 사랑하는 감정은 생겨났다가
이게 잘 여물어서 결혼을 하고 잘 살기도 해요. 그 성주까지 가는 거죠. 그러다가 반드시 무너집니다. 생로병사도 반드시 무너집니다. 생로병사, 즉 그 사람과 만났다가 같이 살고 같이 늙어가고 같이 아파지기도 하고 사랑이 식었다가 더 활활 타올랐다가 이런 과정을, 변화의 과정을, 무상한 과정을 거치다가 결국에는 네가 먼저 죽든 내가 먼저 죽든 네가 먼저 마음을 돌려서 이혼을 해서 딴 남자한테 가든 어떻게 됐든 어쨌든 헤어진단 말이죠. 성주개공,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럴 때 반드시 괴로워지죠. 왜? 집착한 크기만큼 괴로워집니다. 내가 너무너무 집착해서 사랑했는데 얘가 딴 사람한테 갔다. 그럼 그 괴로움은 막 더 커지겠죠? 본래 없던 거죠? 이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접촉해가지고 좋은 느낌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런 삶이 없었어요. 이런 괴로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촉수의 치유 생로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좋아지고 싫어지고 그러면서 내 인생에서의 생로병사가 생겨났어요. 하나가. 이런 방식으로 문득 갑자기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마음에 안 들어요. 뭔가 자꾸 사고가 나요. 근데 옆에 보니까 친구가 새 차를 샀다는데 보니까 되게 좋아 보여. 아니 보사님들 같으면 옆에 친구가 보니까 아들이 어디 외국 갔다가 선물 사줬다 그랬는데 무슨 백을 들고 왔는데 이 백이 좋아 보여. 그래서 갑자기 야 나도 저런 백 하나 갖고 싶다. 야 나도 저런 자동차 하나 갖고 싶다. 아니면 누가 아파트 샀는데 뭐 1억이 뛰었다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도 아파트, 새 아파트에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갑자기 그 생각 따라 집착이 생겨나고 괴로움이 생겨나요. 이게 없어서 괴로운 내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괴로움이 연기하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눈으로 보자마자 분별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의식의 습관이에요. 괴로움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눈으로 보자마자 분별해서 좋거나 싫은 걸로 나눠놔요. 대상을. 좋은 거는 집착하고요. 내 걸로 더 갖기 위해서 집착하고요. 싫은 거라고 판단한 대상은 밀쳐내려고 합니다. 거부하려고 하고 미워해요. 그래서 좋은 사람은 더 내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싫은 사람은 그 사람하고 꼴 보기 싫고 밀쳐냈으면 좋겠고 멀어지고 싶잖아요. 보기 싫다는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괴로움이 시작되는 게 이렇게 분별심이 최초의 의식, 이 아니비서신의 하는 의식이 분별심이라 그랬어요. 이 분별심이 둘로 나눠 놓습니다. 좋거나 나쁜 걸로 대상. 실제 그 대상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인연 따라 좋게 보이고 인연 따라 나쁘게 보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좋다라고 보인 그것을 실제화시킨 거예요. 마음속에서 실제화시키니까 그걸 진짜 좋아하는 걸로 착각하고 진짜 싫어하는 걸로 착각해서 진짜 좋아하니까 내 걸로 가져야 돼 하는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싫은 건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분별심이라는 의식이 한 발 나아가서 취사간택심이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용어예요. 취사간택심. 이게 이제 십이연기로 말하면 애취유까지 나갔단 말이에요. 애취유 생까지 나갔단 말이죠. 노사까지. 즉 우리는 대상을 항상 이런 관점에서 봅니다. 취사간택심으로 바라봅니다. 좋은 건 취하고 싶고 싫은 건 버리고 싶고 그런데 취사간택심이 일어나면 좋은 건 더 취하고 싶은데 취해지지 않을 때 괴롭습니다. 돈을 더 벌고 싶은데 벌어지지 않을 때 괴로워요. 자식이 좀 더 좋은 데 갔으면 좋겠는데 못 갈 때 괴롭습니다. 자식이 더 좋은 걸 해주고 싶은데 못 해줄 때 괴롭습니다. 또 싫은 거는 밀쳐내고 싶은데 저 사람 만나기 싫은데 자꾸 내 인생에 나타나니까 괴롭습니다. 윗집에서 꿍꿍꿍꿍거린다. 그럼 그것이 싫다라는 생각이 막 일어나면 그 생각이 나중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너무 괴로워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꿍꿍거리기만 해도 막 밀쳐내고 싶고 막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고 나중에는 이게 행위가 반복되잖아요. 화나는 마음이 막 반복되고 막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취사간택심, 밀쳐내고자 하는 마음이 증오심으로 막 반복되고 반복되면 이게 내 안에서 이 미워하는 의식의 업, 탐진치 삼독이 의업이잖아요. 이 의식의 업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이 신기한 점이 업이라는 것은 업이 습이 돼요. 한 번 반복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일한 반복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즉 이런 분이 계셨어요. 내 가족이 사는데 이 엄마가 윗집에 이사를 누가 왔는데 엄청 꽝꽝 뛰는 거예요. 근데 남편도 야 그 정도는 누구나 그럴 수 있지 우리가 이해해야지. 자식들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요. 꽁꽁 뛰어들어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근데 이 보살이 혼자서 죽을 것 같이 괴로운 거예요. 이게 이제 10년이 지나가니까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나다가 나중에 말을 해도 안 되고 막 이러다가 참지도 못하고 막 괴로워 죽겠다가 이게 이제 노후유저가 걸려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10년이 넘어가니까 이 정신병까지 와가지고 정신병 이렇게
치유를 하러 다녀야 될 정도로. 그래서 정말 막 공황장애 같은 게 올 정도로 막 노이로제가 와서 정상적인 삶에 불가능할 정도로 괴로워졌어요. 그런데 이 보살님 생각에 너무 웃긴 건 옆에 있는 남편이나 자식들은 여전히 그때도 아무 상관없이 행복하고 지금도 아무 상관없이 행복한데 나만 괴로운 거죠. 이게 업습이라는 건 한번 내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면 그게 그 다음에는 더 큰 스트레스가 되고 더 큰 스트레스가 돼서 어떤 반응에 자동 반응이 일어나서 그 업습이 나중에 업장으로 굳어집니다. 장애를. 동일한 일이 일어나면 나에게만 장애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장애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만들었습니다. 내 분별망상이 만들었던 것이죠. 근데 그 사실을 모르니까 저 사람이 나쁜 놈,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 우리는 항상 문제가 생길 때, 괴로움이 생길 때 내 바깥을 탓합니다. 정치를 잘못하니까 내가 화가 나지. 내가 돈을 못 벌었으니까 행복할. 돈 때문에 난 괴롭다. 남편 때문에 괴롭다. 아내 때문에 괴롭다. 자식 때문에 괴롭다. 이 사회 때문에 괴롭다. 윗집 사람 때문에 괴롭다. 이거 다 거짓입니다. 분별망상이 만들어낸 분별심입니다. 분별심이 취사간택심으로 옮겨갈 때까지 우리가 그 취사간택심을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거를 취하고 싶은데 취해지지 않을 때 너무 괴로워요. 싫은 거를 밀쳐내고 싶은데 밀쳐내지지 않을 때 괴롭습니다. 이 괴로움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의 모든 괴로움은 귀로 듣는 소리도 마찬가지죠.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귀로 들린 소리도 좋은 소리, 칭찬은 더 듣고 싶고 비난하는 건 듣기 싫고 듣기 싫은데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 때 괴롭단 말이죠. 냄새도 더 좋은 냄새 맡고 싶고 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맛없는 건 먹기 싫고 밀쳐내고 감촉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자동차도 좀 더 탑승단 좋은 자동차를 타고 싶고 돈이 더 들더라도 옷도 더 감촉 좋은 옷을 입고 싶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이러는 게 몸의 감촉이라는 것을 더 좋은 걸 취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잖아요. 의식으로도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버립니다. 의식적으로,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취하고자 하고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양극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취사 간택심으로 몰아간 마음이 양극단에 치우친 마음이고요. 그게 바로 중도에서 어긋난 마음입니다. 그러면 중도의 마음은 뭘까요? 중도는 분별하지 않는 마음이죠. 취사 간택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분별하지 않는다고 해서 분별이 아예 없다는 게 아니고 분별을 안 하면 살 수 없죠. 분별을 안 하면 여기서 여러분 집에 갈 수가 없어요. 어디가 내 집인지도 아무 분별이 없으니까. 내 집이 어딘지도 내 남편이 누군지도 분별이 없을 수가 없어요. 부처님이 그런 분이 아닙니다. 부처님도 짜장 먹을래, 짬뽕 먹을래 하면은 본인 먹고 싶은 거 얘기를 하겠죠. 쉽게 말해. 분별은 다 하면서 분별에 걸리지 않는 거죠. 분별에 취하지 않고 분별에 집착하지 않는 것일 뿐이다. 오히려 분별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합니다. 쓸데없는 생각을 안 하게 되니까 분별망상에 쫓아가지 않게 되니까 그걸 실체화하지 않게 되니까. 그래서 이 불교를 아까 제가 처음에 앞서서 무위법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무위, 할 게 없는 공부,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중도의 공부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서 어렵습니다. 너무 쉬워서 어렵습니다. 이 너무 쉬운 게 왜 어려운지 아세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40년, 50년,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머리로 보자마자 분별, 듣자마자 분별, 분별 아닌 건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분별만 하고 살았던 겁니다. 이게 뭐죠? 분별하지 않고 보면 이게 뭡니까? 분별하지 않고 보면 이게 뭘까요? 왔다 갔다 합니다. 또 이게 뭘까요? 뭡니까? 죽비. 또 몽둥이 봉. 공. 아, 여기 역시 여러분들은 좀 약간 수준이 다르시다. 확실히. 야, 이 참 훌륭하신 스님 밑에서 공부하셔서 정말 다르시네. 예.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르면 다들 죽비라고 하면 벌써 이름이잖아요. 상이 개입된 거잖아요. 죽비라는 말은 과거에 배워왔던 죽비라는 단어를 과거에 가서 그 개념을 가져와서 이것과 연결시킨 거죠. 그죠? 그걸 상이라 그럽니다. 이걸 죽비라고 상과 명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명색이라고도 하고 이름과 모양으로 그것을 안다. 우리는 이름과 모양을 개입시켜서 안다. 근데 이것을 죽비라고 하면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분별을 하면 안 되니까 이걸 보고 막대기 이럽니다. 그럼 막대기도 분별한 거죠. 죽비라고 분별 안 했지만 막대기라고 분별한 거예요. 대나무도 분별한 거죠. 그죠? 긴 것도 분별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머리를 쓰다 이제 뭐 그거 내지는 공 이러면 그나마 이제 그래도 한 단계 공부를 하신 거예요. 유마거사가 참된 중도가 불의 중도가 뭐냐고 했을 때 유마거사가 침묵을 했어요. 이게 뭐냐고 했을 때 한마디라도 꺼내버리면 그건 벌써 말로 상으로 이걸 규정하는 것이죠. 그죠? 사실은 유마거사의 침묵이 왜 나온지를 알 법하다는 것이죠. 뭐라고 말할 수가 없단 말이죠. 이거를 분별하지 않고 보면 뭡니까? 지금 이렇게 꽉 막히죠, 그죠? 예. 네. 아무 말도 할 수 없죠. 그런데 이 분별하기 이전에는, 이전으로 돌아가니까 지금 아무 말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분별하면은 뭐예요? 쉽게 죽비죠, 그죠? 분별하면 죽비예요. 분별하기 전에는 말할 수 없다라는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분별하지 않고 이게 뭡니까? 생각이, 의식이 작동을 못하죠. 전부 다 딱 침묵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말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왜 말 하나 꺼냈다면 틀리잖아요. 말을 꺼냈다면 틀리잖아요. 그 말을 꺼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말만 멈추는 게 아니라 의식이 멈추죠. 분별하지 않고 이게 뭐냐고 하면 의식이 꽉 멈추잖아요. 즉 모를 뿐 하고 이걸 보게 된단 말이에요. 경험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전에는 뭐든지 보자마자 안다는 생각으로 쭉비 이렇게 쉽게 얘기를 했는데 분별 이전에 이게 뭐냐 이렇게 물으면 의식이 꽉 막혀요. 답을 낼 수가 없어요. 이게 뭡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모를 뿐이 되는 거죠. 의식이 딱 멈춰요. 아르마리 분별심이 멈추고 그냥 멈춰버려요. 그렇다고 이게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걸 그냥 이렇게 이럴 뿐이에요. 그냥 그죠? 굳이 말한다 이럴 뿐이죠. 이뿐이죠. 그죠? 이게 뭡니까? 이게 분별 이전에 이게 뭡니까? 그렇죠.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먹고 이게 화두입니다. 이게 뭔지를 답을 내야 되는데 여러분 부처가 뭘까요? 진리가 뭘까요? 부처는 곧장 보일 수 있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곧장 드러나 있습니다. 왜? 이 세상 만물이 진리 아닌 게 없기 때문에 부처를 이 자리에서 바로 보여주는 것을 직지인심한다 그래요. 그 마음을 직지 곧바로 가리켜 보인다. 이렇게 가리키듯이 저게 부처야 하듯이 가리켜 보인다. 제가 부처를 가리켜 보이긴 하는 건 쉽지 않으나 여러분들이 믿지 않을까? 귀종화상이 물었습니다. 부처가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내가 답해 부처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건 어렵지 않으나 너희들이 믿지 않을까 봐 내가 답을 못하겠다. 아니, 큰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제가 어찌 감히 안 믿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너가 바로 그것이다. 여러분 부처를 직지인심해 드릴 테니까 부처를 바로 가르쳐 보여 드릴 테니까 분별하지 않고 그 부처를 확인해 보세요. 분별하면 안 되고요. 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이 자리에서 부처를 확인해 보란 말이죠. 이게 부처입니다. 이게 부처예요. 이게 부처고. 근데 이것을 분별했다 하면 혼납니다. 분별하지 않으니까 모를 뿐이에요. 숭산스님께서는 항상 화두를 오직 모를 뿐, 오로지 모를 뿐이다. 여기에서 꽉 막혀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의식이 딱 멈춰버려요. 그냥 몰라요. 모르는 거 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내야 돼요. 이게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근데 왜 이게 뭡니까? 했겠어요. 이게 부처니까. 부처를 찾으라는 얘기밖에 불교에서 할 말이 더 있겠어요? 달마가 동쪽에서 온 까닭은 뭐 법이 무엇입니까? 만법을 둘로 나누지 않는 그 자리는 무엇입니까? 뭔 질문을 하더라도 다 부처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건데 그렇게 물을 때 선의 스승들은 할! 하고 소리를 지르거나 가서 한 대 때리거나 죽비를 한번 치거나 네가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거나
컵이다. 떡이다. 카메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걸 가리켜 보임으로써 부처를 직지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가 무엇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그 뜰 앞에 있던 잣나무를 가리켜서 이게 부처다. 부처가 무엇입니까? 마삼근이다. 호떡이다. 그 무엇을 해도 그게 직지인심, 바로 곧장 부처를 가리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처를 가리켜 보일 때 여러분들의 무엇이 부처입니까? 물어서 부처를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눈에는 이게 부처로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주피로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게 왜 부처인지를 알고 싶은데, 알고 싶은데, 머리로는 답을 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가나선에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에 머리로는 답을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딱 멈추고 온 존재로, 온 몸으로 그 답을 내야 됩니다. 이게 왜 부처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머리만 작동하면 안 돼요. 이제 숙제입니다. 여기 이제 4주 동안, 5주 동안, 설날 빼고 해서 이게 왜 부처인지를 궁금해하기만 하면 됩니다. 왜? 사실은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그 궁금함, 답답함, 모르겠음, 그 속에 있어 보란 말이에요. 있어 보세요. 그걸 하나의 숙제처럼, 하나의 과제처럼, 우선 지금은 이제 아주 기본적인 얘기라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확 와닿진 않겠지만 그렇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보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 중도적으로 봐야 됩니다. 즉 분별하지 않고 보면 됩니다. 근데 분별하되 분별하지 않고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될까요? 그냥 이대로 보면 되죠. 아까 이걸 보듯이 이게 뭡니까 했는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죠? 무엇을 보더라도 분별해서 보지 않으면 그냥 이대로일 뿐입니다. 이게 뭐예요? 그냥 이럴 뿐이죠. 그냥 이거잖아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근데 이건 소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뭐 응원을 하시나요? 아니면 왜 오른손을 들으셨나요? 거기 무슨 뜻이 있나요? 이건 다 생각이잖아요. 생각하기 이전에 이게 뭡니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럴 뿐이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똑같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어떻게 경험하는 게 지혜롭게 중도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냐?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거. 그냥 이걸 그냥 이것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해석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아까 생각이 딱 멈춘 채로 그냥 이럴 뿐이지 답을 낼 수 없었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삶을 경험하는 겁니다. 어떻게? 조금 쉽게 제가 설명을 오늘은 좀 드려볼게요. 이대로가 진리라 그랬어요. 근데 내가 분별을 움직이면, 그래서 좋다 나쁘다, 좋다 싫다라고 판단하고 그걸 취사간택하면 괴로움이 생겨요. 그러면 취사간택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그냥 있는 그대로 경험해주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 허용해주면 됩니다. Let it be. 놔버리면 돼요. 그냥 이대로. 이대로의 삶이 바로 그겁니다. 바로 진실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 자체가 그대로 진실입니다. 단, 그 삶에 대해서 내가 머리로 맞다 틀리다 옳다 그러다 하고 분별 해석 판단 취사 간택만 하지 않으면 그냥 이러할 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삶을, 불교에서는 이런 말 많이 해요.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팔정도에서도 첫 번째가 정견,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분별해서 보니까 괴로움이 생겨난다 이겁니다. 그럼 있는 그대로 보면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냥 경험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해석해서 경험하지 않고 삶을 해석하고 분별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여줘 보세요. 그냥 허용해줘 보세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내식대로 취사해서 취사 간택하기 때문에 취하는 것에서도 괴로움이 생기고 버리려는 것에서도 괴로움이 생겼어요. 그런데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허용하니까 취사하지 않으니까 그대로가 허용됩니다. 그대로가 허용된다는 게 뭐냐면 취사할 때는 좋고 나쁜 걸 둘로 나누는 거였어요. 너와 나를 둘로 나누는 거였는데 있는 그대로를 허용하고 아까 그 생각 없이 딱 멎이고 이걸 딱 바라보는 그 순간 너다 나다라는 둘로 나누는 생각이 없습니다. 보는 게고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게고 보는 거고
12연계 12철을 말하는 게 눈이 있으므로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는 것이 있으므로 눈이 있다. 눈으로 인해서 보이는 것이 연기되고 보이는 것을 통해서 눈이 연기될 뿐이지 이건 서로 인연관계거든요. 인연관계라는 건 실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둘이 아닌 하나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즉 여러분은 바깥 대상 이 우주 전체와 둘이 아닙니다. 내가 있어야 우주가 있고 우주가 있어야 내가 있기 때문에 우주와 나는 사실은 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둘이라 생각하고 또 니와 니도 둘이라 생각해서 취사간택하는데 이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허용하는 것은 정견하는 것은 중도적인 안목으로 보는 것은 딱 분별이 멎은 채로 이걸 보는 순간 삶을 경험하는 순간 둘이 사라져버립니다. 둘이 없어져요. 그냥 생각이 딱 생각이 멎으면 둘이 아니에요. 생각이 딱 멎이고 그 순간 그냥 그 전체와 하나가 돼버립니다. 생각은 꽉 막히고 생각이 움직였다면 바로 둘로 쪼개져요. 생각은 항상 과거나 미래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과거도 분별이고 미래도 분별이에요. 실제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과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한 번이라도 내 인생에서 과거를 살아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어제 살았던 거는 지금 어제를 떠올리는 내 생각일 뿐이죠. 이 생각일 뿐이에요. 어제는 전부 다 분별망상일 뿐이고 실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평생 뭐만 살았어요? 과거나 미래는 단 한 번도 산 적이 없어요. 지금만 살았습니다. 지금을 어제 경험이라는 그 생각, 망상 그걸 가져와가지고 지금하고 빗대어서 해석하니까 지금이라는 이 생생한 있는 그대로의 난색 처음 바라보는 이 놀라운 현실이 맨날 모든 것 같은 진부한 제 경험으로 머릿속에서 자꾸 재반복하는 삶, 재반복이라는 건 없어요. 사실은 삶은 언제나 새롭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난생 처음 바라보는 것처럼 난생 아무런 분별 없이 있는 그대로 경험해 주는 겁니다. 실제 대체의학 같은 데서요 똑같은 약을 쓰는데 어떤 사람은 빨리 낫고 어떤 사람은 늦게 낫는답니다. 근데 그 차이를 보니까 그 병이 나한테 온 거에 대해서 막 원망하고 자책하고 왜 나한테 병이 온 거야 하고 병을 미워하는 사람은 병이 더 오래 지속된답니다. 그런데 병이 온 것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는 사람은 받아들이고 허용해서 미워하지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허용해주는 사람 그 병이 온 것을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병이 훨씬 빨리 치유가 되더랍니다. 모든 경계가 마찬가지입니다. 괴로움이 왔을 때 그 괴로움과 내가 싸워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괴로움이 나를 집어삼켜요. 그런데 그 괴로움을 온전히 흡수해주고 온전히 허용해주고 판단하지 않고 아까 이거를 바라보고 있던 그 생각이 딱 멈춘 상태에서 그냥 그 상황을 그대로 경험해주기 시작하면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받아들임이 바로 중도예요. 그 중도가 바로 모를 뿐인 것이고 분별이 딱 멈추게 하는 것이니까 이런 실천을 꾸준히 하다 보면 아까 말한 그 윗집에서 꿍꿍꿍 뛰는 것 때문에 지난 10년, 20년간 노래제 걸려서 정말 정신병원에 가야 될 만큼 힘들었다는 분 그분에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해드렸던 이 있는 그대로 허용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중도의 얘기를 하고 이제부터는 뛸 때 이 뛰는 걸 향해서 막 화를 내고 짜증내고 막 도망치고 딴 방으로 옮겨가지 말고 뛰는 곳 바로 그 자리에 앉아서 뛸 때 내가 내 마음이 어떻게 화가 나는지 어떻게 분노하는지 어떻게 내가 반응하는지를 그냥 경험해줘라. 싸우지 말고 없애줘야 돼 하고 밀쳐내려는 마음도 갖지 말고 고요한 건 있어야 돼 이런 마음도 갖지 말고 그냥 일어나는 그대로 일어나는 그대로 경험해줘라. 그래서 참선이 다른 게 참선이 아니고 뛸 때 그 자리에 앉아서 그걸 그대로 흡수해주는 걸 참선이라고 생각하고 그 아래 앉아서 그걸 온전히 경험해줘라. 분별하지 않고 그냥 그것과 함께 살아라. 이 얘기를 듣고는 스님 뭐 맨날 하시는 얘기인데 뭐 유튜브에 틀어놓으면 맨날 그 얘기만 하시는데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저 별 듣기 싫지 않았대요. 근데 어차피 병원 가도 답이 안 나왔고 10년 동안 별의별 짓을 해도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으니 이 말이 뭔가 있겠지 하고 몇 번을 읽으면서 오케이 하고 그걸 실천하기 시작했는데 한 달 있다가 또 한 달 반 있다가 두 달 있다가 지금 한 세 달째 계속 저한테 이제 메일이 날라옵니다. 너무 놀랍다는 얘기를 하세요. 지난 20년간 나에게 쌓였던 이 어마어마한 고질병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내가 변화될 수 있는지 내가 이런 속에서 내가 이렇게 가볍게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이 꿈만 같다. 이해할 수가 없다 도대체. 나는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뭐 심리치유 받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아무것도 한 게 없다. 난 그냥 그거 같이 있었을 뿐이다.
그전엔 그것과 싸워 이겨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거 같이 있었을 뿐이다. 그런데 왜 이 문제가 달아났죠? 왜 나의 문제가 사라졌죠? 놀라워합니다. 이게 바로 중도의 실천은 할 게 없어요. 무위행입니다. 무위행인데도 불구하고 힘쓸 게 없어요. 애쓸 게 없어요. 이처럼 불교 공부는 애쓰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허용해주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근데 그게 어렵게 느껴진 이유는 우린 있는 그대로를 자기식대로 왜곡해서만 봤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이 뿐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분별의 습관을 자꾸 조복받고 있는 그대로를 보는 중도의 안목을 밝히기 시작하면 삶이 훨씬 가벼워지고 괴로움이 모든 괴로움이 사라져 갑니다. 이게 부처님의 중도의 가르침에 놀라운 이치입니다. 오늘 여기까지.